이제 포틀랜드에서의 12라운드. 자, 이제 선수들이 모두 출발합니다. 폴 포지션을 잡았었던 잭 데니스가 앞쪽으로 치고 나가고 있고, 제스 페네스트라즈가 팀 동료와 좀 엉킬 뻔했습니다. 르네나스트가 좋은 자리를 잡아들어. 잭 데니스 스타트 굉장히 좋았고요. 예. 페네스트라즈 라스를 그 자리 지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5위까지는 승리, 6위까지 승리 변동이 없습니다. 프라이스와 뮬러 11위, 12위. 자, 슬슬 올라오는 선수들이 보이고요. 다코스타가 스타트가 좋지 못했군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지금 1번 코너에 지금 3대, 4대씩 지금 한 번에 들어가요. 자, 이 데미지가 좀 있습니다. 뒤에서 계속 때립니다. 계속 때립니다. 계속 때립니다. 아. 페네스트라즈였나요? 이야. 공격적이네요. 나토가 계속 때렸습니다. 네. 자, 페네스트라즈는 6위까지 쳐졌고요. 캐서디가 1위로 올라갑니다. 자, 닉 캐서디가 어느새 올라왔습니다. 이 스타팅 그리드를 뭐 아예 기억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자, 어택 모드 25초가 남아 있습니다. 자, 쓸 수 있거든요. 쓰네요, 쓰네요, 쓰네요. 자, 바깥쪽으로 돌고 올라오세요. 크게 돕니다. 야, 한 번에 갑니까? 1위까지, 1위까지, 1위까지 10초. 자, 에너지는 거의 끝나가요. 자, 데니스 이 여유. 자, 에너지의 여유. 자, 여유 있는 자가 마지막 1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얼마 남았어요. 캐서디가 1위입니다. 2위 데니스. 감사합니다, 코스타. 그리고 닉 캐서디 선수가 정상에서 또 한 번 트로피를 들어올립니다.